달러는요, 지금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달러를 이렇게 많이 찍어내면 달러가 기축통화 패권자리를 놓칠까요? 안 그렇거든요. 다시 달러로 모이게 돼 있어요. 기축통화는, 이제 비트코인도 다그 연장선에서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현대통화이론의 근본이 되는 통화이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카르타리스트라 그래가지고, 마그나 카르타의 카르타입니다. 카르타리스트인데, 요거, 왜, 카르타리스트보다 그더 앞에는 프랑스의 중농주의 학파가 있고 카르타리스트가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왔는데 얘들이 뭐냐면 증표주의라 그래요. 증표주의. 예. 그 이전까지는 이 카르타리스트가 떠들기 전 그때도 이미 영국이 이제 기축이고 막 이럴 때인데 그때는 실물주의였잖아요. 금화. 예. 금화나 금을 기초로 해서 발행한 종이돈. 금태환을 할수 있는 돈이죠. 이돈 가지고 가면 금 이론수를 준다. 그게 막 써있는 그거 거. 아니에요? 이게 홈이 막 파져 있었는데 옆에 자꾸 깎지 말라고 홈 넣기 시작했다고. 그러니까요. 네. 자, 옆에 깎으면, 깎아서 금 조금씩 떼내니까, 그거 못하고 홈을 넣은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건데, 그때 이미 이런 증표주의, 그러니까 돈은 기초자산이 필요 없다. 서로 약속일 뿐이다. 하고 나오기 시작한 게 현대통화 이론이 이거가 차용이 된 거거든요. 이게 다 차용이 된 건데, 이거에 뒤에는 뭐가 있냐면 정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간다 돈 주문 받으시겠어요? 달러랑 우간다 돈이랑 아니, 이렇게 딱 지금 제가 물건을 사야 돼. 그 여기 대표님이 예를 들면 사과 장수야. 그래서 제가 사과 사. 그리고 우간다 돈을 줘요. 그거 받으시겠어요? 여기서? 아, 태국 돈 줘도 안 받, 중국 안돈 줘도 안 받죠. 안 받죠. 받죠. 저는 안 받아요. 네, 달러는 받아도 그거 안 받잖아요. 그죠. 금 받을래? 금 받죠. 받죠. 네. 근데 우간다 돈안 받죠. 또는 이미 망해서 없어진 나라 돈 안 받죠. 절대 안 받죠. 그건 종이 쪽이거든요. 받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돈이 제 가치를 하려면 그 돈의 힘을 지켜줄 수 있는 뒤에 큰 힘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네, 그잖아요. 굉장히 큰 힘이 받쳐줘야 돼. 이 실험을 한 나라가 있었어요. 라트비아라고. 발트 3국 중에 라트비아 있죠. 이번에 우리 김기덕 감독 가서 죽은 나라. 그 나라가 러시아 연방에 있으면서 나 러시아 루블 이제 그만 쓰고 우리 라트비아 라트를 쓸래 하고 화폐를 발행했어요. 러시아가 탱크 몰고 가는 순간 화폐는 없어져 버립니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나라의 군사력의 증표네요. 군사력도 되고요, 정치 외교력도 되고, 경제력도 되고, 기술력도 되고, 그 나라의 모든 힘의 총합이 돈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만 세다고 해서 러시아는 루블이 약하잖아요, 군사력 센데. 경제력도 약하고 기술력도 약하잖아요. 미래 성장성이 없잖아요. 돈이 약한 거거든요. 근데 그럼 미래 성장성도 있고 경제만 좋다고 돈이 세냐? 중국 인민폐가 기축이 못 되잖아요. 왜냐면 아직까지 세계 패권을 쥐고 있지 못하니까. 그래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쥐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기술력이 저 실리콘밸리의 기술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한 달러 기축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에서 결정되질 않습니다. 외환 트레이더들이 시장에서 아무리 팔고 사고 뭐하고 해봐야 그건 요만큼 결정하는 거고요. 환율의 거의 대부분은 그 국가의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옐런이나 뭐 재무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게 훨씬 크지 시장에서 결정이 안 돼요. 그래서 옐런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달러가 너무 센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날 시장 곧바로 반해서 폭락합니다. 구두개 입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달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말을 안 하죠. 다른 형태로 돌려서 얘기하죠. 하면 안 되니까. 근데 하거든요. 옛날에 그거를 많이 하던 게 미국의 국제경제연구소의 프레드 버그스텐이라고 하는 소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개입을 많이 했죠. 그 사람은 연구소장이니까 자유롭잖아요. 재무부 장관으로부터. 그러니까 재무부 장관이 여기다 얘기하고 여기가 얘기해서 개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되는 게 훨씬 세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면 달러는 다시 강으로 갑니다. 달러를 내일부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일부터는 달러를 강세로 가자라는 협의가 미국 안에서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강세로 가죠. 강세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가죠. 오래 안 걸립니다. 바로 갑니다. 시장에 시그널만 하나 딱 주면 돼요. 어떤 이 시장 때문에 달러가 약세로 간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달러를 약세를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그렇죠. 약세라는 그렇죠. 거죠. 네, 정확하게 그거죠.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을 네,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지금 달러 강세보다 달러 약세가 좋으니까. 네. 그겁니다. 그것도 아. 옐런 연준 의장이 용인하는 것도 있을 거고 재무부 네. 장관이 용인하는 걸 수도 있고 네, 네. 합작으로 용인할 수도 있는 거지만 네. 그래서 그 환율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용인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당국자가 용인하고 있어서 네. 떨어지고 있다. 그렇죠. 환율 조작국이다. 네. 이런 거죠. 그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는 조작국이 되는 거고 미국은 용인국인 거죠. 아, 그렇죠. 지금 굉장히 기분 나쁜 겁니다. 알고 네. 보면. 어, 맞네요. 네. 중국도 구두개입하잖아요. 위안화에. 그리고 네. 위안화만 해도 중국의 국가의 힘이 세기 때문에 네. 그 이번에 위안화가 달러 대비 6.4대까지 내려왔잖아요. 네. 거의 7 위에서부터 내려 쭉 수직낙하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환하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네. 중국 당국이 하방을 용인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그러니까 하방을 용인 안 하면 네.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에서 등락하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렇죠. 세계 최강대국인데 미국. 그렇죠.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네. 뭐 두 번째로 강한 나라니까요. 네, 지금 네. 충분히 그럴 만큼 뭐 달러 보유고도 가지고 있고 네. 물론 그 달러 보유고 몇 년 전인가 1조 달러 쓰고도 위안화 방어 못했는데 네. 4조 달러에서 3조 달러로 내놓은 게 불과 몇 달 안 걸렸잖아요. 네, 네. 시장 개입하다가. 네. 그리고서 깜짝 놀라서 중국이 멈췄죠. 아무리 개입을 해도 위안화가 방어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이게 고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해서 네. 멈췄는데 네. 그래서 4조 달러 같은 게 3조 달러로 가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3조 달러로 가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겁니다. 중국 외환 보유고가. 네. 위안화를 방어하려고 부은 거죠. 그렇죠. 달러를 그 많이 내놓으면 네. 위안화가 이제 가치가 방어가 되는 네. 거니까 그때 위안화가 갑자기 막 너무 약세로 가니까 그대로 네. 놔두면 그 외화 자금들이 이제 다 빠져나가게 되고 아. 금융시장이 힘들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 어느 정도 방어를 하려고 개입을 했다고 그랬다는 그렇죠. 실패했죠. 네. 그래서 협의 그러니까 실패를 해도 협의를 하면 또 거기서 멈추는 거 보면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 사실은 아 그러니까 미국은 단독으로 자기 환율을 결정하는데 네. 네. 그 중국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또 결정할 수도 있거든. 네. 중국 단독으로는 하기에는 아, 미국만큼 못하고 네.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아 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세상에 돈으로 표시되지 않는 자산이 없는데 그럼 네. 모든 자산 가치를 미국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건가요? 기초통화국이잖아요. 아 그렇구나. 열 받죠. 우리 모두 다 열 받는 일이죠. 그리고 네. 사실은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 말을 안 해요. 미국에 경도돼 있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주류 경제학자들이 그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하지만 정확하게 까고 보면 사실은 미국한테 다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걸 보세요. 중국이 외환보유고를 3조 달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달러로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네, 네. 여러 가지 분산시켜 가지고 있는데 3조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정하자고요. 네. 그 3조 달러 인민은행 지하 그 저기 뭐야 지하 창고에 가지고 있나요? 아니잖아요. 네. 3조 달러를 어디에 가지고 있냐? 3조 달러 가지고 있다 그러면 네. 인민은행이 뉴욕의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점에 계좌를 열고 거기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 버는 거로 가자 그러면 달러나 국채나 똑같은 거잖아요. 국가가 네. 발행한 돈인데. 네, 네. 그러니까 국채로 가면 이자를 좀 줘요? 미국 국채를 사는 겁니다. 네. 국채 가지고 있죠. 네. 그러니까 3조 달러 가지고 있어요. 근데 미국이 갑자기 달러 환율을 반토막을 내버려요. 그러면 네. 중국은 가만히 앉아서 3조 달러의 반이 날아가는 겁니다. 이 3조 달러가 뭐냐면 3조 달러어치 미국의 예를 들면 보잉 747을 사올 수 있는 권리인데 네. 3조 달러어치를 사올 수 있는 권리가 하나에 예를 들면 1조 달러라고 가정을 하고 네. 그럼 3대 사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달러를 갖다가 막 찍어버려서 네. 달러 가치를 반토막을 내면 한 대 반밖에 못 사오죠. 이제. 네. 가만히 앉아서 반 도로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그 3조 달러를 미국으로부터 벌기 위해서 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피땀을 흘려가지고 물건을 그쵸. 미국에 그 싼 값에 공급을 해줬어요. 네. 여기도 다 공짜로 다 먹고 네. 그러니까 보잉 747 세대를 공짜로 미국은 먹고 돌려줄 땐 한 대 반만 돌려줄 수 있는 게 기초통화국입니다. 그냥 달러를 발행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거 조공받는 거예요. 조공이에요. 조공. 기초통화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조공입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네. 어느 날 갑자기 그 이번에 어디죠? 우리 배 나포된데 이런 배 나포됐잖아요. 우리 네네. 배가 그 이란
경제 제재를 해서 그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몇 조 원에 해당하는 이란 돈을 우리가 이란을 주지 못하는 거잖아요. 미국이 경제 제재하니까. 네. 그죠? 그럼 미국에 있는 이란 돈도 못 가요. 나 네 돈 떼먹을래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떼먹겠다고 한 거네요. 그 떼먹겠다고 한 거죠. 이게 이란은 열받으니까 우리 배를 나포를 해서 네 우리 이 돈 돌려줘 지금 그러는 거고. 한국에 있는 돈이라도 줘라. 돌려줘라 그러는 거고. 미국 건 뭐 줄 리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대표님 돈을 뭐 한 얼마를 갖다가 이제 물건 값을 뭐 해서 받은 게 있어. 네네. 대표님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졌어 나한테. 네. 싸움을 무지하게 잘해. 나 싸움을 네 못해. 네. 전쟁 딱 선포하는 순간 이 돈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전쟁 선포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 돈은. 그래서 그러니까 이 국가 간의 균형이라는 건 진짜 엄청 첨예하게 돼 있는 거네요. 첨예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네 우리 오랫동안 중국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에 중국의 뭐 군신 국가로서 뭐 조공을 네 바치고 뭐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렇게 안 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똑같아요. 달러가 미국에. 그래서 정확하게는 1944년 브레튼 우즈에서 스털링 파운드 기축을 달러 기축으로 바꾸잖아요. 네. 그게 1944년 브레튼 우즈 체제인데 네 바꿀 때 영국의 대표가 케인즈였었어요. 미국의 대표가 로버트 화이트라고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요즘 시쳇말로 듣보잡 경제학자가 나갔어요. 네. 케인즈는 그 케인즈안의 케인즈? 그 케인즈예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케인즈고 네, 네 미국은 로버트 화이트인가 하는 그 아주 네 듣보잡이 나갔어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애가. 네. 그 같이 이렇게 모여서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는데 보면 얘는 다리 이렇게 쩍 벌리고 이러고 편하고 이렇게 앉아있고 네 케인즈는 조신하게 이렇게 앉아있어요. 그 사진이 네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찍힌 건지 모르겠는데 그때 케인즈가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하나요? 야 이게 한 나라의 통화를 기축으로 삼으니까 네 왜 영국 같은 문제가 생기더라. 어떤 문제? 영국이 망하니까 기축이 다 망하게 되고 뭐 세계 경제 무너지고 이러니까. 영국이 망했나요?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영국이 네 망한 거죠 결국은. 왜냐하면 그런 거잖아요. 네 그 사실 2차 세계대전 얘기까지 하면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네, 네 전쟁은 여기서 났잖아요. 네. 미국은 전쟁 안 났잖아요. 미국은 돈 벌었어요. 무기 만들어서 영국에 줬죠. 네. 미국 무기값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처음에 스털링 파운드가 기축이었으니까 스털링 파운드를 받았어요. 전쟁이 심해지니까 생산은 못하고 돈은 계속 찍어내니까 달러 이게 파운드가 가치가 약화되고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나중에 좀 약어졌어요. 야 네 니들 파운드 말고 그냥 가지고 있는 금으로 줄래? 해가지고 금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쯤에는 미국의 그 연준이 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 보유고의 90%까지를 갖고 갑니다. 아 미국은 이 전쟁터에 없으니까. 없으니까. 여기서 군수물을 짜라 계속 주면서. 계속 팔아가지고 그도 돈을 법니다. 그리고 그걸 다 금으로 받았어요. 네. 그래서 영국은 망해가지고 기축통화제를 미국한테 뺏기게 되는데 네 그때 케인즈의 주장이 야 한 나라 돈을 가지고 기축을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IMF를 만들 그때 IMF를 만든 거거든요. 네. IMF를 만들어서 네 IMF의 SDR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네. SDR을 가지고 기축통화를 삼고 모든 나라를 거기다 갖다 밑으로 갖다 붙이자 이랬단 말이에요. 네. 미국이 반대했어요. 달러 기축으로 간다. 왜냐하면 기축이 그만큼 좋은 거를 아는 거예요. SDR 지금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데 예, SDR을 원래 만들기는 그걸 기축통화 만들려고 만들었던 건데 네네 의미가 없어졌고 달러 기축으로 가버린 거죠. 깡패죠. 네. 이론적으로 보면 SDR 기축으로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야 어느 한 나라가 망해도 문제 없고 그게 훨씬 이론적으로 맞는 걸 케인즈가 제기했는데 네 기축통화 갖고 오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나 돈 달러 100달러짜리 찍는데 1달러가 안 들어요. 그 1달러도 안 드는 종이 쪽지 하나 주고서 100달러치 물건 사서 공짜로 먹은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미국은 가능하잖아요. 네. 그 권리를 왜 포기를 해요? 미국은 순채무국이 될수록 더 좋네요. 미국은 순채무국이 돼야 돼요. 네. 채권국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세계의 돈이 달러잖아요, 기축통화. 네. 세계의 돈이 달러인데 세계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돈도 같이 공급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미국이 채무국이 돼야 그래야 미국 달러가 세계로 공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계 경제가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경상수지 적자를 내야 되고 무조건 채무국이 네 돼야 돼요. 세상에. 행복한 나라죠? 네, 너무 좋네요. 네. 저도 미국에서 유학을 갔었는데 네 한국에 돌아온 게 참 후회됩니다. 미국에서 살았으면.
그 채권국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을까. 아, 정말 기가 막힌 나라 구조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놨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점에서는 사실은 네.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에서 큰 나라가 못 된 게 좀 억울은 하죠. 억울은 한데 네. 뭐 좀 그렇게 큰 나라가 못 된 만큼 양쪽 사이에서 또 챙길 건 챙겨야죠. 야, 그러니까 달러를 가지고 있는다라는 건 달러를 가지고 있다. 달러 자산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사실 미국에 조공을 바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렇죠. 그게 조공이에요. 제가 겁나 열심히 일해가지고 네. 월급을 받은 다음에 미국 주식을 막 사. 조공을 바쳐놓은 거네요. 조공을 바쳐놓은 거죠. 달러로 바꿔야 미국 주식 살 수 있으니까. 네. 그 다음에 미국에서 그만큼 제 인생의 볼모를 여기다 잡혀놓은 거네요. 정치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투자하는 사람들은 네. 미국과 내가 가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볼모를 잡았다 생각을 해요. 내 인생을 거기다 걸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로서는 미국이 네. 서프라임 사태 나오는데 미국의 아파트 집값이 다 똥값이 됐잖아요. 네. 우리 강남의 그 아주머니들이 사모님들이 네. 제일 먼저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집을 많이 샀어요. 네. 그러면 100만 달러 하던 걸 50만 달러에 반토막 쳐서 샀단 말이에요. 네. 지금 다시 100만 달러, 200만 달러 왔어요. 부자 됐어요. 네. 그렇잖아요. 50만 달러 산 게 200만 달러 됐는데 네. 그 집 떠가지고 한국으로 갖고 올 수 있어요? 못 갖고 오죠. 못 갖고 오죠. 네. 그 집 떠가지고 자기가 뭐 나는 캐나다 가서 살 테니까 캐나다로 떠가지고 갈래? 떠가지고 갈 수 있어요? 못 떠가죠. 네. 나의 소유권만 내 것이지 국가를 놓고 보면 네. 소유권만 대한민국 사람 것이지 그 물건은 미국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아니죠. 한국이랑 전쟁 딱 하면 그냥 그 나라 거 날아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리는 없겠지만. 네, 그럴 리는 네. 없지만 네. 이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미국한테 괜히 돈을 갖다 준 거잖아요. 그 재산이 어디가요? 미국 내에 있지. 네. 제일 심하게 당한 게 일본이에요. 일본이 85년도에 이제 네.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죠. 네. 그러니까 독일하고 일본하고 그 재무장관이 미국 재무장관하고 셋이서 네. 뉴욕의 플라자 호텔에 모여서 합의를 해서 이제 플라자 합의라고 하는데 네. 그때 그 합의의 제일 주된 내용이 도이치마르크하고 재패니스 엔을 반토막 친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엔화가 한 200, 한 30, 250 대 1 정도 하던 게 네. 1년 사이에 120 대 1로 떨어집니다. 그 밑에 더 떨어지죠. 한 70 네. 대까지 내려가는데 네. 도이치마르크도 마찬가지로 반토막 쳤죠. 네, 네. 왜냐하면 대미 무역 수지가 너무 크니까 일로 반토막 쳐 잃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우방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서독도 우방이고 일본도 우방인데 네, 네. 뭐 급해지니까 그냥 반토막 강제로 쳐버린 거죠. 네. 울며 겨자 먹기로 당한 거고. 그렇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엔화가 갑자기 강세가 되니까 네. 일본에 돈이 넘쳐났잖아요. 네. 그 돈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락펠러 센터를 삽니다. 네. 뭐 그 위에 부동산 여러 가지 샀어요. 뭐뭐 네, 네. 모두 사고 뭐 소니 콜롬비아 레코드 사고 뭐 다 샀어요. 일본 애들이. 네. 락펠러 센터 떼가지고 일본 동경에 갖다 놓을 수 있나요? 못 갖다 놓잖아요. 네. 결국은 손해보고 팔았어요. 락펠러 센터 손절했어요. 무지하게 비싼 값에 샀다가 네. 손절했어요, 일본이.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그런 면에서 사실 사상 최대 피해자예요. 우리는 그것보다 좀 덜하고. 금리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지금도 네. 계속 이제 미국 국채금리 들여다보고 계속 보고 있는 중인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면, 실세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문제는 본격화된 거고, 네. 기준금리 올라가기 전에 미국이 그 채권 매입 프로그램, 네. 이거 줄여나가기 시작하면 네. 그것부터 시그널이 되는데 이런 거 가기 전에 벌써 이미 시장에서는 반영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금리 지금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1.3% 네. 4% 뭐 1.3이 10년물이 1.34 뭐 이 정도까지 왔죠. 1.35인가 뭐 이렇게 와 있고 요게 뭐 얘기는 뭐 1.5를 넘어서면 문제가 있다, 1.6을 넘으면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10년물, 30년물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적어요. 2년물을 봐요. 단기금리. 그렇죠. 왜냐하면 2년물은 지금 0.1에서 0.12 사이에서 그대로 큰 변화 없이 거기서 옆으로 안정돼 있거든요. 네네. 평균적으로 한 0.11 정도 보면 돼요. 근데 10년물, 30년물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이 양쪽 사이에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거고 장단기 네. 금리 차가 벌어진다는 거는 이게 이제 누워있던 게 이렇게 스티프하게 선다는 거는 네. 미래 경기가 좋을 거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우면 미래 경기가 안 좋을 거라는 거고. 그러니까 미래 경기가 좋아질 거라고 하는 걸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시작한 거고, 미래 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걸 반영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단기 금리는 아직 안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단기 금리가 움직여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는 그건 문제가 심각해요. 아, 이제 연준에서 금리 인상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지금 그러자도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한 2.2%까지 와 있거든요. 네네. 그게 여기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고 이러면 그래서 단기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그때는 버블의 징후들이 나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데서 나오기도 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꺾이게 되면 2008년 서프라임 사태 때 보면은 2006년에 이미 미국의 그 케이스 실러 부동산 지수가 이미 꺾입니다. 그때부터 꺾였고 네. 2007년에 부동산 금융을 취급하는 전문 기관들이 부도로 들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벌써 2006년쯤부터 부동산 끝났다. 네, 네. 2007년에는 위험하다 이 사인을 계속 다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이 무시했던 거죠. 네, 네. 그런 시그널은 여기저기서 여러 군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유의해서 봐야 될 거는 일단은 금리다. 가장 중요하고, 왜냐면 지금 빚은 이만큼 널려 있는데 네. 금리가 1%만 올라보세요. 그거 감당 못합니다.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돈 구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구하기 네.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단기 금리가 올라버리면 네. 코픽스 우리로 치면 코픽스 금리 곧바로 반영되고 네. 그리고 코픽스 금리 반영되면 당장 내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그렇죠. 이자가 보이잖아요. 예, 코픽스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예. 예. 그런 식이죠. 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대응을 할 수 있는 거나 해 놓는 게 좋겠네요. 지금. 해야죠.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옮기는 것도 생각을 해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 새롭게 무슨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고정으로 묶어놓고 가는 게 당분간 몇 년은 좋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보다는 저는 자산의 배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때가 자산 배분. 네. 자산 배분이 지금 오히려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될 네. 부분인 것 같은 게 일단 부동산. 네. 영끌영끌하고 다 사고 들어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맞아요. 근데 지금 부동산 살 때가 아니거든요. 매수 시기는 지났어요. 네. 그럼 벌써 몇 년 전부터 저는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지났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뭐 2019년도 그랬던 것 같고 작년도 그랬던 것 같고. 네. 근데 그건 이제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이 정도예요. 제가 뭐 대표적으로 너무 비싼 데를 예를 들어서 좀 네. 미안하긴 한데 네. 압구정동 현대 신현대 아파트 36평을 제가 보통 예를 드는데 다른 데도 네. 다 비슷비슷해요. 네, 네. 그게 서프라임 사태 터지기 전에 16억까지 갔었어요. 네. 서프라임 사태 터지면서 10억으로 빠졌습니다. 아. 이게 뭐냐면 그전에 이게 이거 16억 가기 전에는 10억이었었어요. 네. 이게 한 12억 뭐 정도 왔었을 거예요. 네. 옛날에 과거의 경험칙으로 저도 이제 과거의 경험칙을 가지고 많이 적용을 했었는데 이번엔 좀 벗어났는데 네. 전 고점하고 비교해서 전 고점에서 버블이 깨지면 이게 전 고점이 버블의 고점이라고 전제를 하고 네, 네. 버블이 깨지면 최대 40% 정도까지 빠져요. 그러니까 압구정동 36평이 16억에서 40% 빠지면 이게 6억 4천 10억 맞죠? 네, 네. 거의 그 정도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다음에 올라갈 때는 전 고점에 한 40% 정도가 올라요. 네. 그럼 16억에 40%면 뭐 6억 4천이니까 더하면 22억, 23억. 네, 네. 요번에 압구정동 신현대와 36평형이 22억, 23억 정도 갔으면 버블이었던 거예요, 이미. 버블 단계를 도달했는데 지금 네. 얼마냐, 지금 30억이에요. 그러니까 16억 가던 게 30억 갔으면 두 배 된 거잖아요. 그죠. 그것도 전 고점 대비예요. 전 저점 대비는 이게 200%가 네, 오른 네, 거예요. 네, 10억에 대해서는. 네. 200% 오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오른 거는 처음 보는 거거든요. 오버슈팅이 나왔다니까요, 실제로. 이미. 네. 이미 오버슈팅 구간이다. 다른 아파트들 다 마찬가지예요. 전국이 다 그렇게 됐어요, 지금. 네, 네. 그러면 부동산은 주식하고 다릅니다. 부동산 우리 다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데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자산이에요. 네. 내가 팔고 싶을 때 마음대로 못 팝니다. 맞죠. 못 부동산은 팔죠. 가격이 빠지기 시작하면 매수자가 사라져요. 네. 주식은 아무리 가격이 빠져도 손해보고 팔려면 팔 수 있어요. 계속 매수는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일반인들이 매수가 안 들어오면 증권사들이 모여서 시장 조성을 합니다. 마켓 메이킹을 합니다. 네. 공매도를 그래서 허용해줘야 된다고 하는 얘기들이 그게 나오는 건데 호가 단위를 다 메꿔줘요, 걔들이. 그러니까 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부동산은 한번 빠지기 시작해서
매수자가 사라지면 못 팝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지금 30억의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네. 이게 33억쯤 올라가요. 그러면 3억 번 거 같잖아요. 네, 네. 근데 빠지면 이게 20억 밑으로 빠질 텐데, 20억으로 그렇죠. 빠지면 더 밑으로 빠질 텐데, 네. 이때 팔려고 해도 마음대로 팔지를 못해요. 어. 그래서 부동산은 이 위에 한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10% 20% 먹으려고 들어가도 돼요. 네, 네. 근데 부동산은 그거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그 다음에 꺾여서 떨어질 때 한참 네. 밑으로 떨어지는데 털고 나올 시간이 없거든요. 맞아요. 네. 투자의 관점에서만 말씀드리는 네. 게 실거주의 관점은 별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급해서 당장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사도 괜찮아요. 주식도 네, 네. 삼성전자가 올라갈 때 더 멀리 올라가고 더 멀리 가잖아요. 떨어질 때 하단을 많이 봐와야 주죠. 네, 네. 그렇잖아요. 네. 네. 이 우량주랑 똑같아요. 집도 대장주가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이 뭐 많이 올랐으니까 더 많이 빠질 거다. 네. 비율로 놓고 보면 이게 훨씬 많이 방어를 잘해줘요. 네. 그리고 올라갈, 다음번에 올라갈 때 이게 먼저 치고 올라가고. 네.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겠네요. 그러면. 계속 벌어지죠. 그러니까 똑같은 주식시장에서도 뭐 그러잖아요. 그냥 살려면 1등을 사라고 무조건. 네. 그리고 살려면 삼성전자 사라 그러잖아요. 네. 1등 중에 1등이니까. 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그 지역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그 지역에서 1등. 그 전체 지역을 다 모아놓고도 1등. 네. 그러면 이제 강남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죠. 네. 현대아파트.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아파트. 현대아파트는 이게는 재건축이 될지 안 될지를 알 수가 없어서. 네. 그거 해준다 그러던데요. 이번에 지금 뭐 재건축 조합이 결성되는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거기 조합을 만들기가 힘들거든요. 조합이 잘 안 돼요, 거기가. 그것만 잘 되면은 뭐 재건축만 해놓으면 좋죠. 버블 붕괴. 압구정 현대아파트 20억대 시대 오면은 네. 살려고 하는 사람 많겠죠. 아유, 돈 들고 기다리고 있죠. 그거 돈 싸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아, 2021년을 기준으로 네. 이미 내가 실거주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모으는 돈들은 주택 관련된 자산에다 더 이상 넣지 않는 것이 좋겠네요. 안 넣는 게 좋아요. 네. 그럼 지금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모은다고 하면 네. 그러면 어떤 자산을 모아야 되나요? 저는 지금 사실은 현금 비중을 이제 조금씩 늘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편이거든요. 현금 비중이 사실은 현금이요. 네. 우리 사람들이 굉장히 현금 요즘 우습게 보잖아요. 네, 네, 주머니에 네. 돈 있으면 막 그냥 이렇게 어쩌질 못해서 지금 난리잖아요. 맞아요. 빨리 가서 주식시장 가서 주식으로 네. 바꿔야죠. 네. 그러니까 요즘처럼 돈이 홀대받는 때가 없잖아요. 그렇죠. 현금도 자산인데. 싸 보이잖아요, 지금. 네. 삼성전자가 4만 원 가면 싸 보이잖아요. 네. 8만 원 가니까 비싸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비싸 보이고 현금은 싸 보이는 상태잖아요. 현금 싸 보일 때 현금을 늘려야죠. 원화보다 달러가 더 싸 보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 달러를 늘려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달러를 늘려야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게 현 돈하고 주식하고 대체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네, 네. 둘이 똑같이 투자 자산의 일종이다라고 부동산부터 시작 다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네. 그렇게 보면 부동산 겁나 비싸 보이잖아요. 네, 네. 부동산이 비싸 보인다는 건 돈이 싸 보이네? 그럼 부동산에서 돈으로 바꿔야죠. 그 이치로 생각하시면 네.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앞으로 이제 뭐 여전히 계속 투자는 하긴 해야 되겠지만 네.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네. 현금 비중을 조금씩 늘리는 쪽으로 가는 게 뭐 맞는 답 아니냐. 뭐 사회 활동을 왕성하게 해서 캐시플로우가 충분한 사람들은 네. 지금부터는 자산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뭔가 현금을 모아 현금 자산을 모아가고 네, 뭐 그것도 방법이죠. 네, 자산이 있고 캐시플로우가 없는 분들은 자산 조금씩 처분을 해놓는 것도 좋겠네요. 그것도 방법이죠. 네. 근데 지금 한 번에 다 처분하시란 말씀도 아니고 네네네. 당장 하시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뭐 주식시장에 들어가면 아직도 지수는 더 간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주식시장에서 수익률을 더 높이는 활동을 하시되 네. 그런데 언제든지 시그널이 오면 현금으로 바꿔가기 시작하는 그
포지션을 조금씩 조금씩 변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거고 그게 보통 다른 시그널들이 나오지 않으면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뭐 케이스 슐러 부동산 가격 지수가 벌써 하락을 시작하고 네. 무슨 뭐 부동산 관련 금융기관이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시그널이 아닌 네. 시장 내에서만의 시그널을 놓고 보면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자 실세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네. 그거 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연준을 봐야죠. 연준의 입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 테이퍼링을 시작할 네. 것 같다. 그런 분 이제 가드를 올리기 시작해야 돼요. 네. 가드를 올리고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바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근데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구간으로 들어갔다. 네. 그러면 지금하고는 포트폴리오가 완전히 달라져야죠. 금리 인상 구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기술주보다는 네. 자산주 쪽으로 포지셔닝이 더 많이 가 있어야 되고 네, 네. 자산주도 점점 비중을 줄이고 현금으로 가다가 어느 시점엔 채권으로 가 있어야 되는 시점도 필요 오게 금리가 충분히 올라갔다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리가 뭐 한 3% 이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네. 뭐 그때 상황에 가서 또 다시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엔 미국 금리 기준으로 0%에서 3% 단 요 사이로 보거든요. 레벨을. 네. 그럼 3% 갔다는 건 금리 올라갈 만큼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 뭐 10년물이든지 30년물이든지 그 장기 국고채를 사놓으면 그다음에 올라간 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네네. 원리가 0으로 내려옵니다. 네네. 0으로 내려오면 채권값 올라가잖아요. 네네. 처분하고 다시 주식으로 들어가는 뭐 이런 거는 지금 생각을 해봐. 지금은 이제 그거를 염두에 두고 네네. 슬슬 내 자산의 포지션을 바꿔가야 될 때가 이제 오기 시작했다. 지금 작년은 아무 관계 없었어요. 작년에는 네. 그냥 3월 달에 팬데믹 터졌고, 그 3월 달 팬데믹 터지고 난 직후에 경기가 네. 어디까지 갈지 모르니까 이게, 아, 이게 별거 아니구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게 가셔지고 나서부터는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아무거나 사도 돈 버는 시기였고,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번 그렇게 해서 번 돈을 제 포지셔닝을 새롭게 해서 네. 새로운 앞으로 오게 될 구간을 맞이를 준비해야 될 시간인 거죠. 네. 자산을 지금부터 처분하는 거 너무 빠른 것 같고 네. 앞으로 뭐 한 4년 남았다 그러면 네. 내가 뭐 연봉 5천이라 그러면 4년 뒤면 2억이잖아요. 그렇죠. 2억의 달러 자산이 모이고 나서 쇼크가 온다는 거는 뭐 그때까지 달러를 모으는 거. 그렇죠. 그게 손해는 아닌 것 같아요. 달러를 모아놓고 있다가 네. 이제 쇼크가 오면 그거 가지고 가서 미국에서 곧바로 사도 돼요. 네. 나스닥 주식.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은 이게 전문적인 우리가 투자 기법을 가지고 투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마켓 타이밍을 잡는 전략이 저는 가장 좋은 전략 아니냐. 이게 예를 들면 저점이 이게 언서튼티가 가셔지면 최저점보다 조금 올라와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게 무릎에서 사라는 얘기가 그건데 네. 언서튼티가 가셔져서 조금 올라온 상황에서 사고 고점 찍고 떨어져서 고점 확인하고 팔면 네. 여기 어깨 파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먹어도 충분하게 먹거든요. 사실은 작년에 제가 5월 달에 처음 이제 언서스티 완전 가셔지고 네. 5월 달에 들어가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이익 쌓기로 한 8월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고 네. 최근에 전부 다 현금 포지션으로 바꿨거든요. 이제 이거 이익 쌓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한 60% 이상 나오니까 네. 그 정도면 사실은 잘 먹은 거죠. 아, 그렇죠. 몇백 프로 먹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시장에서. 네. 근데 저는 이제 현금으로 바꾸고 포지션을 재구성을 하려고 현금으로 바꿔놓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인데 네. 이번에 한 번 더 하긴 할 텐데 뭐 그런 그러니까 그 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달러로 바꿔놨다가 이게 달러로 바꾼 것만 해가지고는 수익률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무슨 기관도 아니고 기관들은 네. 달러도 필요하죠. 네. 금도 필요할 거고. 네, 네.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거로 바꿔놨다가 미국 시장이 한번 박살나게 떨어질 때가 올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위험 자산으로 바꾸는 게 안전 자산에서 위험 자산으로 바꾸는 그 기회는 또 잡아야죠. 네. 네. 알겠습니다. 달러가 지금 너무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캐시가 트래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달러는 워낙 찍어내고 있고 그래서 네. 심지어 지금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비트코인이 새로운 미래다. 네. 통화의 질서가 네. 붕괴하고 네. 이제 가상 암호화폐. 암호화폐로 간다. 예, 암호화폐가 네. 새로운 통화 질서를 만들 거다. 네. 예, 중앙은행의 장난에 더 이상 노련하지 않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캐시가
그렇죠? 달러죠. 그렇죠. 달러가 거의 지금 뭐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런 거를 지금 모아놓으면 저평가돼 있다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반대로 생각을 하면. 지금 달러값이 쓰레기잖아요. 네. 지금 쓰레기 때 주서이죠. 그런데 근데 문제는 이런 게 문제예요. 이게 쓰레기 때 잘못해서 쓰레기를 주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좋은 게 쓰레기 취급받을 때 주서이죠.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